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평택시에 떠오르는 마스코트 평택입니다. 2020년이 가고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.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죠? 그래도 잘 버텨준 평택 시민분들 칭찬해. 2021년을 맞이해서 저 평택이가 신년 맞이 다짐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, 평택시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달성! 이거는 제가 저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. 다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. 기브 앤 테이크. 두 번째, 평택시 명예 시민이 되어서 주민등록증 발급받기! 참, 나 그 눈물 나. 세 번째, 평택시 시민분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기!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평택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꼭 시민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. 저 평택이는 이 세 가지 다짐을 지키기 위해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그럼 이상으로 신년맞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평택 시민 여러분,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